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다음 준비해드릴 거는 비숍 소매, 블라우스 소매에다 많이 쓰는 비숍 소매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비숍 소매는 원피스나 보통 블라우스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원피스, 조금 얇은 원단의 원피스로 원피스를 할 때 비숍 소매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보면 그 코트에도 비숍 소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사용이 틀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블라우스에 많이 쓰이고 그리고 원피스에 주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비숍 소매는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블라우스 이 커프스 달리는 이 위쪽에 셔링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주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난방에 주름, 외주름 이렇게 잡힌 거 말고 셔링으로 5번땀으로 두 줄 잡아서 잡아당겨서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잔잔한 주름이 들어가는 그런 소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블라우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그 소매를 할 건데요. 그 소매 중에 그 소매 여기 커프스 달리는 여기 트임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소매는 제 첫 번째는 그냥 여기 블라우스의 이 옆선 있죠. 안쪽 이 옆선 구성선 연결해주는 이쪽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트임을 주고 커프스를 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패턴 자체에 여기를 터서 여기를 동그랗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를 안단을 넣어서 그 바이어스도 안 치고 비조도 안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안단이 들어간 형태로 트임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여기를 잘라서 바이어스를 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조 달린 거랑 이거랑 제일 많이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보통 기성복에 조금 저렴한 옷들의 난방에 주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비주가 달리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그 블라우스에도 사용이 되지만 난방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블라우스에도 비즈니스용 블라우스 이런 게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이 비조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셔링을 넣는 것보다 주름 들어가는 형태로 외주름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들어가서 그 커프스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프스는 보통 5cm에서 3cm 요 정도 3에서 3.5 요 정도 보통은 5cm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3cm, 3.5cm를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여기에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보통 3에서 3.5cm 블라우스는 특별한 이라는 거는 패셔너블한 디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까요? 디자인인데 조금 DP용 디자인이라거나 컬렉션용 디자인 혹은 인터넷에 보시면 조금 그 와일드한 느낌의 그 블라우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 그냥 가정 주부들이나 비즈니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 말고 조금 무대용이라든지 이런 블라우스인 경우에 블라우스 이 커프스가 이렇게 넓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넓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가 더 커프스를 밑에를 더 그 크게 해서 접어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크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크기 문제라서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부분에서는 안 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소매 만들기의 기초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초고 제일 많이 쓰는 거를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2단계로 올라가서 그런 특별한 그런 디자인들을 골라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습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블라우스는 3에서 3.5 주름이 있는 경우에 주름이 없고 그냥 셔링 주름 그 다음에 그냥 외주름이 있는
제일 많이 쓰는 남방인 경우에는 보통 5cm를 많이 쓰고, 그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네 가지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 이제 이 블라우 비숍소매도, 그 밑에가 그 주름이 있는 것만 비숍소매라고 일단 명칭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밑에만 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위아래가, 그러니까 이 소매에 어깨선 있는데도, 주름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경우가 있어서, 그두 가지를 제가 해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여기 소매, 여기도 들어가는 그 셔링 들어가는 소매는 짧은 소매랑 그긴 소매랑 방법은 같아요. 하는 게. 방법은 같아서, 제가 그거를 갈라서 할수 있으면 갈라서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는 방법은 같고, 소매가 길고 짧은 거 그거 두 개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방법은 같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드릴 거는 밑에 셔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트임이 있는 블라우스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여기 옆에 트는 거는 점퍼에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점퍼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옆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퍼에 쓰는 경우가 여기 옆에도, 여기에도, 여기 이음선, 여기에도 트임을 하기는 하지만, 점퍼 같은 경우에는 뒷판에서 구성선을 하나 이렇게 두장 소매로 절개만 그냥 해서 여기에다가 트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커프스 다는 방법은 똑같고, 그래서 커프스를 다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여기 트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블라우스 올려드리는 거를, 몸판에다 제가 달지는 않을 거고요. 요거 소매하는 방법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소매를 몸판에다 안 달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겠는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셔링 아래 위다 셔링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밑에만 셔링 들어간 거, 이렇게 두 개만 몸판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안딴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하고 비조하는 거는 제가 몸판에다 안 붙이고 소매만 진행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몸판에다 붙이는 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여기 셔링 안 들어가는 거는 여기 하는 형태는 지금 그 짧은 소매 할때또그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긴 소매에서 한 거는 짧은 소매 할때 진행을 몸판에다가 안 붙이고 여기에다만 하도록 하고, 또 여기도 주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셔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거를 좀 분류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해드릴 거는 밑에만 비숍소매, 정식 그 용어로 비숍소매를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 대신 트임은 여기 옆선으로 진행을 하고요. 커프스는 제가 5cm를 다를게요. 그래서 커프스가 5cm일 때랑 3cm, 3.5cm일 때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셔야 돼서, 그래서 조금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싶어요. 그리고 반팔인 경우랑 긴팔인 경우랑 좀 틀려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랑 양장기사, 지금 이제 다시 변해서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이, 옷 만드는 실기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작년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패션 디자인 산업 비사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에서 그 비숍 소매 형태의 소매가 나왔는데 8부 소매로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근데 이제 소매 길이가 거기서 주어졌거든요. 소매 길이가 우리가 보통 58cm 정도 쓰는데 만약에 소매 길이를 지금 소매 길이는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50cm로 해서 7, 8부 소매로 나왔다. 그런데 이제 커프 수가 달렸어요. 이 비숍 소매처럼.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렸던 게 커프 수까지 소매 길이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겠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인 경우에는 이그 소매 그이긴 소매인 경우에는 주름분이 있어서 밑으로 약간 이렇게 처지게 소매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소매 길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여유분으로, 그러니까 요거 실루엣을 예쁘게 하는 여유분으로 그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짧은 소매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만약 긴 소매가 60cm를 하세요 그랬는데 실제로 재보면 이 여유분 때문에 소매 길이가 길죠. 그냥 재보면. 입었을 때는 그게 내려와서 예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이라는 그 툴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그런 그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시험을 보기 위한 그 디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처진 분을 주시면 안 되거든요. 긴팔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8부 소매도 커프스 분까지 소매 길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능사도 그렇고 그런 시험들은 일단 사이즈는 딱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거기에 주어진 사이즈를 딱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입는 것들은, 근데 거기에서 의문이 하나 좀 새가 생긴 거가, 이거를 그 옷을, 이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쁘다라기보다 시험을 위한 옷을 만든다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 시험을 위한 옷을 만드는 거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은 거기에 맞춰서, 지시사항에 맞춰서 하는 게 맞으시고, 여기 긴 소매든 짧은 소매든 사이즈가 딱 맞게, 커프수 반까지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지금 옷에서 여기에서 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옷이기 때문에 예뻐야 돼요. 일단은 맞음새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논문 쓸때 얘기할 때는 심미적으로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말, 이 용어와 같이 맞음새도 좋아야 되지만 아름다워야 돼요.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옷 만든 사람들의 이제 그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입는 옷이라서 시험이 아니고 입는 옷이라서 예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여기에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거 소매는 지금 소매 원형이에요. 원형을 소매 길이가 60cm고요. 자, 이거는 커프수를 제가 5cm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얘가 60cm고, 자, 그러면 커프수 분까지 만약에 시험이면 5cm 포함해서 커프수 분까지 60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시험이 아니라서 예뻐야 되니까 이거를 다 빼지를 않아요. 특히 여기 그 셔링이 있는 부분들은 커프수가 있고 셔링이 옷을 입었을 때 손을 쭉 내렸을 때 커프수를 한반 정도 덮는 정도가 이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여유분을 안 주면 팔을 이렇게 우리가 동작을 했을 때 여기가 당겨요. 그래서 시험하고는 조금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커프수가 5cm를 우리가 줄 거다. 그러면 커프수분의 반을 소매 길이에서 빼요. 우리가 입는 옷은 시험이 아니고. 자, 이제 시험 얘기는 안 하고 요거로 그냥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2.5cm를 제가 소매 길이에서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셔링분은 보통 우리가 가슴둘레 86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커프수도 여기에 딱 맞으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할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딱 맞게 처음부터 하면 안 올라가서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유분을 조금 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유분을 보통 3cm 조금 주시면 한 2cm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둘레 재서 보통 3, 4요 정도 주시면 되세요. 많이 주면 4. 그래서 여기 둘레를 이제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손의 둘레, 팔목 둘레라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책에는 소매 둘레라고 돼 있어요. 여기 손목 둘레, 손목이라고 해야겠네. 팔목이 아니라 손목 둘레 더하기 3에서 4cm 정도의 여유분을 주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둘레 재시고 더하기 3에서 4cm.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민분을 1.5cm를 주시는데 보통 가슴 둘레 86 정도 된다. 그러면 86에서 90까지 24에서 25 정도 써요. 이그 커프스 둘레를. 그런데 커프스가 두꺼우면 이 커프스 그 높이가 높으면 여유분을 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5cm가 넘으면 여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둘레가 커지죠. 그래서 5cm까지는 그냥 직선으로 여기서 여기하고 직선으로 그냥 올려서 패턴을 뜨는데 더 높은 거는 여기하고 그 둘레 차이가 틀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옷이 편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를 24cm를 할게요. 자, 여기 재보면 지금 30cm가 나와요. 저는. 그러면 지금 24를 여기서 빼면 6cm의 여유분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6cm가 셔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6cm는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쪽으로 2cm 정도를 이렇게 해서 낼게요. 자, 이거는 여기 위쪽에 셔링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걸 벌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일은 조금 번거롭기는 하죠. 이거 잘라서 또 잘라놓으면 패턴도 잘라지고 이거 벌리고 해야 돼서. 그래서 보통 요 정도는 옆에서 그냥 벌리거든요. 근데 더 많이 벌려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4cm 더 많이 벌려야 된다 그러면 6에서 8 이렇게 벌려야 된다 그러면 그 벌리는 정도를 세 군데 여기를 세 군데를 나누어서 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실루엣이 이뻐요. 그래서 주름이나 셔링 부분을 줄때한 곳에서 다 주지 마시고 그거를 패턴에서 그 등분을 나눠서 주시는 게 훨씬 더 실루엣상은 이쁘다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고 지나가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아요. 자, 2cm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 여기도 얘랑 연결. 이게 연필인데 보이시나요? 잘? 자, 2cm 그리시고, 여기 2cm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선이거든요. 자, 여긴데. 자, 여기는 보통 보면 이그 셔링이 들어간 소매는 자, 이게 지금 나는 조금 작을 것 같다 그럼 더 벌리셔도 되세요. 근데 더 벌릴 때는 여기를 잘라서 여기서 벌려주시면 좋고요. 더 많다 그러면 여기를 4등분, 3등분해서 이렇게 자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르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위쪽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에 따라서 틀려지고 만약에 위도 벌릴 거다. 위도 셔링분이 들어가는 소매다. 그럼 같이 벌리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만 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차차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지금 여기 10cm 정도가 그렇게 셔링분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벌리시고 싶으시면 더 벌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제가 여기 4cm를 더 벌릴게요. 이따 잘라서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자, 요 정도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벌릴게요. 네, 요거 진짜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선 여기 2등분에서 얘랑 연결해서 여기를 이렇게 벌리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보통 이 그 셔링 있는 비숍소매는 뒷판이 조금 길게 그리거든요. 자, 뒷판이 지금 이쪽이 뒷판이에요. 뒷판 쪽을 1cm를 낼게요. 내고, 자, 여기 앞판은 자르기도 하거든요. 더 짧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얘가 길었으니까 여기는 제가 굳이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이거는 작업자마다 조금씩 틀린 부분이라서 굳이 안 하시고 싶다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2.5cm 정도의 소매 길이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꼭 하지는 않아도 괜찮은데 패턴은 얘를 그리고 나면 패턴은 이뻐요.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 패턴 해 그러시는 분들은 하시려고 해요. 자, 이거를 자 여기는 내시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cm 정도를 이렇게 여기에서 반 정도 여기에서 2등분 정도는 여기 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자 여기는 얘랑 길이 똑같아야 돼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여기. 만약에 여기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2등분 정도 해서 0.5cm만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이런 패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올리지 않아도 괜찮고 더 잘라도 괜찮아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소매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는 길어야 되고 여기는 피부가 늘어나는 곳이고 여기는 줄어드는 곳이에요. 얘가 뒤로 이렇게 꺾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긴 낼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짧으면 좋은 쪽이에요. 앞쪽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피부를 축소, 피부가 이완됐다가 또 펴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론적인 인체 이론 쪽에서 그런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하면 길어지겠네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꼭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패턴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시려고 하세요. 이 비숍소매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으로 제가 남겨두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꺾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0.5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라인 그리는 거는 그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뒷판이 조금 앞판보다 길면 되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가 1cm 내졌는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0.5cm 내고 여기 0.5cm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려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 부분이라 이거는 뭐 누가 옳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해서 이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잘라서 할 거고 여기 잘라서 벌리면 여기가 아마 다시 그려져야 될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학교에서는 2차 변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종이에다 붙여서 라인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패턴 잘라서 재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제가 2차 변형은 재단하면서 바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는 안 하고요. 학교에서는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 커프스. 여기다 그냥 그려드릴게요. 자, 직선. 현장에서는 그냥 그 재단할 때 상시다가 그냥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근데 패턴을 가지고 계실 거면 이걸 만들어 놓으시면 좋죠. 패턴으로 가지고 계시면. 자, 26cm, 24cm, 24cm.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보통 5cm면 단추를 두 개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1.5cm 떨어지고 여기도 1.5cm 떨어져서 근데 두 단추 두 개가 겹치면 안 되거든요. 필요하면 단추가 너무 크면 자 여기도 1.5cm 단추는 여기다 달고 단추구멍은 단추의 지름 자 보통 1.3mm, 13mm나 15mm나 이 정도 15mm는 너무 크고요. 13mm 정도 보통 12mm, 13mm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단추는 여기다 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표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얘를 여기까지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여기 1.5cm 여민분이에요. 여민분 1.5cm를 여기 2등분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 여민분을 따로 여기에다 박지 않고 따로 여기를 박아서 뒤집어서 여기까지만 여기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난방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보시면 제가 할 때도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이제 과도기에 있었어요.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60% 정도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도 어떤 옷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점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그 자주 보여요. 블라우스나 원피스보다.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여기까지 그냥 단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디자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이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끝을 보통은 이렇게 삼각으로 제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여기를 둥글게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끝에만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그죠? 이런 건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그냥 여기를 뭐 사선으로 한쪽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디자인이 많이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디자인 그 디테일 부분이라서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패셔너블한 그런 블라우스나 이런 걸 할 거다 그러면 여기 변형 주셔도 상관없고 근데 막 그 막 튀는 옷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또 그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커프스에다가 여기에다가 배색 넣기도 하고 뒤쪽에 이렇게 뒤집힐 거 생각을 해서 뒤쪽에 다른 원단을 쓰기도 하고 겉감은 그 단색인데 뒤쪽은 무늬 있는 원단 쓰기도 하고 요 윗부분만 쓰기도 하고 여기에다가만 다른 원단을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그 여러분들이 옷을 변화를 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색상이에요. 그리고 단색과 단색도 좋지만 단색과 이 단색과 어울리는 무늬가 들어간 색상이 들어간 그런 그 무늬 있는 원단을 쓰는 것도 그 패턴을 디자인을 많이 변화 주지 않으면서 쉽게 그 좀 패셔너블하게 좀 다른 옷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내가 조금 변화된 그 기존의 디자인이 있는데 이 디자인 말고 조금 나는 이거보다 조금 특이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재를 좀 달리하거나 색상을 달리하거나 단색이면 무늬 있는 원단을 배색을 쓰거나 무늬 있는 원단이면 단색을 써서 그 무늬를 조금 죽이고 좀 정돈된 느낌의 옷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그냥 저는 그냥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소재도 중요한 거를 아는데 어떤 분들은 소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패턴도 중요하지만 봉제도 중요하고 패턴도 중요하지만 소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꾸 제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내가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그냥 옷을 그냥 만들었었구나. 그런데 옷을 만들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씩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지금 뭐 학교하고 연관이 지금도 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졸업 그 논문을 안 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학교 수업 들은 지가 거의 지금 한 8년 정도 됐어요. 8, 9년. 그러니까 박사 수료한 지가. 그래서 그 많은 학교에서 수업 듣고 막 이렇게 할 때보다는 많은 부분을 많이 잊고 그러기는 했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지금 뭐그 학원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패턴을 배운다 그러면 패턴만 그냥 생각하시지 말고 이 패턴을 하면서 내가 소재는 뭐를 쓸 거고 어디에다 배색을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 구성선을 잘라서 배색을 여기 좀 넣으면 예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조를 달아서 뭐 비조도 그깡 같은 거 있죠. 마이깡 같은 거를 우리 벨트 깡 그런 거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요새는 그런 부자재들이 되게 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면 또 다른 옷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자꾸 생각하면서 하시면 그 기존에 있던 옷보다 훨씬 더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만 배색을 원단을 조금만 사용을 해도 또 다른 느낌의 옷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습득을 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뭐 패션쇼나 뭐그 소재 관련 이런 거라든지 사실은 인터넷에서 보는 디자인 색상 이런 거 배색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입는 거라서 크게 느낌은 안 와요. 다른 옷으로의 느낌이라든지 뭐 패션업을 하다든지 이런 거안 오는데 패션쇼를 보게 되면 뭐 국외 패션쇼나 국내 패션쇼나 국외 패션쇼가 훨씬 더 감이 많이 오기는 하죠. 그리고 학교 애들 패션쇼 이런 거 보기 시작하시면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시면 또 다른 눈이 여러분들한테 또 튀어요.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입장에 계신 분이면 그런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훨씬 더그할 말도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커리큘럼이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이 또 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갖고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임 여기는 자, 보통 8cm 정도 주는 거는 8cm 조금 작은 것 같아서 9cm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박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박고 그래서 9cm 트임을 제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셔링 쿠션 보통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세딘 소매로 이즈분을 약간 줘야지 곰판에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빌 원형은 그냥 제가 재단을 해서 가지고 올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빌 원형을 시접 1cm 주고 재단을 하시면 되세요. 자, 얘는 제가 재단부터 진행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자르는 선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잘라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일단 1차 자르는 선은 여기에요. 이거 곡선 2cm 낸선. 그 다음에 여기 곡선 그린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 이렇게 해서 일단 가지고 올 거고, 커프수는 제가 재단을 그냥 막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로 여기다 그려서 이거 잘라서 패턴 얘하고 같이 보관하시면 좋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잘라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재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시접. 여기 1cm. 자, 곡 있는 데는 얘 그레이딩자 이렇게 돌려서 그리시면 조금 빠르세요. 아,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굴리기로 했었지.
축소 방향 맞추는 거는 지금 얘가 식서거든요. 제가 자르는 선이. 자, 이거 자르면 축소 방향 이제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모질하지 않을 정도로, 자, 여기 이쪽에서 이쪽 리니지 쪽에서 제가 26cm를 여기를 체크를 할게요. 자, 여기도 26cm 체크해서, 자, 이 선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 위하고 밑에만 이렇게 표시해서, 자, 여기를 제가 4cm를 벌린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자, 2cm 여기 2cm 표시해서 이렇게 살짝만 그려놓으세요. 자, 이거 제가 지금 연필로 하고 있지만 초크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얘는 여기 중심에다가, 그려놓은 중심에다가, 위에는 안 벌릴 거니까 여기, 자, 이렇게 놓으시고, 얘도 4cm 그려놓은, 2cm 그려놓은 곳에 이렇게, 여기는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접 1cm, 여기는 약간 곡으로 연결될 거거든요. 여기 끝, 여기 1cm, 여기 1cm, 여기 1cm, 여기 1cm. 자, 여기 중심 표시는 아까 있어서 그냥 두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곡선 있는 데는 1cm를 그냥 자를게요. 여기 중심 표시 하시고, 앞판 표시 가위박, 그 다음에 여기 트임 9cm 표시 한쪽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얘를 뗄게요. 그 다음에, 자, 커프수 13cm를 제가 넉넉하게 띄워놓을게요. 지금 이게 12cm를 딱 띄면 모질라더라고요. 일할 때 오차가 생겨서 조금씩.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6cm 여유분, 그 시접분 포함해서 26cm, 여기는 괜찮아요. 0.5만 있으면 돼서. 그래서 자, 제가 하나만 띌게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양쪽 할 때는 겹쳐서 띄시면 되고, 따로따로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그려서,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심지를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커프스는 심지 붙여야 돼요. 자, 커프스도 심지를 다 붙이셔도 되고요.
3분의 2만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심지를 여기다 다 붙여서 두꺼울 것 같다 그러면은 겉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시접까지만 붙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이거를 제가 다 붙일게요. 이건 지금 면이라서 그 얇은 제일 싼 면이에요. 붙이시고, 이거를 똑같이 그려가지고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잘라서 그렇게 똑같이 그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면 얘를 놓고 그냥 대충 잘라서 붙인 다음에 얘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얘를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일하실 때 이거 식기리판이라고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이거를 대고 해요. 이거 없애면 좀 불편해서. 그리고 가위가 이렇게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거 꼭 대고 하시면 좋고요. 패턴지 재셔도 안 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거 식기리판을 원래는 대고 하죠. 현장에서는. 자, 여기 시접 1cm. 여기에다가 풀 붙이세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풀 붙여서 뭐 풀이 없으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현장에서 할 때는 풀 안 붙여줬다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한테 혼나죠. 풀 안 붙이면 얘가 하면서 떨어져서 일하기가 조금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풀 붙이고, 풀도 많이 붙이시지 말고 많이 붙이면 딱딱해져요. 이게 마르면 다림질하면.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여기에서 5cm 그리시면 훨씬 나아요. 이거 하기 전에 그리시지 말고 이게 1cm 접어놓고 이거를 하시면 훨씬 나세요. 이렇게 해서 오차를 좀 줄일 수가 있지. 아무래도 일을 하고 하면.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다음에, 자, 여기 요 선이 바퀴선이라서 요 선을 그려 놓으셔야 돼요. 뒤집어서 그 다음에 시접 1cm 그려서 나머지 잘라내시고, 제가 조금 0.5만 할게요. 어차피 0.5 남겨놓고 박은 다음에 잘라낼 거라. 그 다음에 여기 24cm 예, 그리고 0.5cm 남겨놓고 자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 몸판도 제가 다 사방 1cm 남겨놓고 잘랐고요. 이거는 보여드렸으니까 됐고,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몸판은 목하고 밑단은 시접 없어도 괜찮고요. 다 그냥 1cm 주셔도 괜찮고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디에다가 핀봉 작업할 때 1cm 시접 줬으면 나인테이프 침대에 거기에다 그 선하고 붙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돼서 뭐 크게 지장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컵도 먼저 자 이렇게 펼쳐놓으시고요. 이거 박는 것도 송곳이나 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세요. 대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가장자리는 맞추시고 이렇게 해서 핀 꽂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되돌아박기 시접이 많으면 지금 잘라놓으시면 되세요. 자, 이쪽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작아지거나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해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송곳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빼시는데 뾰족하게 안 빼지면 실 바늘에다 실 끼워서 여기 뾰족한 데 빼는 방법 있죠?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잘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칼라할 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놓으시면 되고 저건 이제 다리미로 안 것 없이 다리미로 이렇게 해서 안 것 없이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이쪽에서도 얘가 안 보이고 이쪽에서도 얘가 안 보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거 나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쪽이 거치니까 이쪽에서 이쪽 원단이 보이지 않도록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 손에 자 밑에 5번 땀 두 줄 박으세요. 자, 시접까지 다 박으세요. 곡 따라서 참고로 5번 땀 박은 거는 나중에 겉에서 보이면 뜯어내도 괜찮아요. 그때 되도록이면 뜯으면 시간 걸리니까 자, 여기도 5번 땀으로 두 줄 박는데 여기에서 5-6cm 정도 떨어져서 여기도 5-6cm 떨어져서 세딘 소매라서 이즈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박는 거예요. 줄 잡아당겨서 얘를 이렇게 물려놓고 하시면 하기 쉬우세요. 이거를 잡아당겨서 이제 24cm를 만드시면 되세요. 먼저 사이즈 해놓으시고 얘를 잡아당겨서 끊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양쪽 끝은 주름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이거 박은 거 이에 두 줄 박은 거에 가운데를 송곳으로 이렇게 긁어서 하시면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잘 들어가요. 골고루 자 이렇게 해놓고 자루 24cm 맞추시고 얘를 골고루 피시면 되세요. 양쪽 끝은 조금 덜 들어가도 괜찮아요. 시접 있는 쪽은 아예 안 들어가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싱 있는데 자 있잖아요. 거기로 하시면 되세요.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네요.
가운데로, 소매 가운데 쪽으로 누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그 주름분이 너무 안 들어가면, 셔링분이 안 들어가면 별로 이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땐 조금 작네요. 한 6cm 정도 더 넣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으면 오히려 또 그 문고리 이런 데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이 세 분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주름이 아니라 이즈분이기 때문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으세요. 소매, 세딘 소매 다는 달 때 이즈분 넣는 것처럼 여기는 넣으시면 되고. 약간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만약에 이게 오시면 오브로그 먼저 친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1cm. 자, 9cm 빼놓고 박으세요. 밑에 되돌아박기 하시고 오브로그 쳐서 가름 소리예요. 여기는 하시고, 얘가 이거는 이제 가름소를 해서 제가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쪽이라서 얘를 오른쪽 왼쪽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판 박을 때, 다트 박을 때 해야 되고. 자, 이게 지금 오른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트 그리실 때 BP점까지 안 그리시는 거 아시죠? BP점까지 안 그리고 BP점에서, 그러니까 봉제상의 다트 BP점과 패턴상의 BP점이 따로 있다는 거. 나중에 몸판 원형 혹시 하게 되면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옷을 할 때 앞에 BP점까지 다트가 안 박히고, 잠깐만요. 네,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깨 연결하시고, 옆선 연결하시고, 자, 세로 다트는 몸판의 중심적으로 그냥 외우세요. 세로 다트는 항상 몸판의 왼쪽 중심쪽으로 보내고, 가로 다트는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봉제할 때는 보통 앞판이 위로 올라오게, 그 다음에 프린세스 라인이 있을 때는 나온 곡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박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박기가 좀 편하시다는 거. 그거는 프린세스 라인 할 때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돌아받게 하시고 밑에까지 맞추셔서 여기 고기 약간 들어갔으면 살려서 박으세요. 자, 이렇게 박으시면 되고요. 자, 다림질, 다트 다림질하고 어깨하고 옆선 가름솔 해서 제가 가지고 올게요. 소매도 가름솔, 커프스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림질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어깨 가름솔, 다트, 음판의 중심쪽으로 뒤쪽에서 넘기시고, 이거는 가로 다트니까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옆선 가름솔
이렇게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소매, 가름솔, 여기는 밑에까지 이렇게 1cm를 누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커프스도 양쪽 끝에 이렇게 해서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뒤집을게요. 자, 뒤집어서 여기가 지금 겉이에요. 자, 커프스 다를게요. 겉쪽에서 눌러 박을 거라서 이렇게 해서 얘가 겉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 자, 이거 접은 채로, 시접 접은 채로 여기 이렇게 끝하고 마치시는데, 소매가 0.1mm 정도가 보이게 해보세요. 얘가 더 크게, 그러니까 소매가 더 크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박을 때 쉬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핀 꼽아 놓으시고, 여기 박을 때는 선을 아까 그려놨으니까, 지금 혹시 아까 안 그렸었으면 이거 박을 선 그려 놓으시면 되고, 이쪽도 약간 작게, 커프스가 약간 작게, 몸판이 0.1mm 정도 나오게 이렇게 핀 꼽으세요. 그래야지 두 번째 박고 할 때, 두 번째 박기 할 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박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핀 더 필요하면 더 꼽으시고요. 안으로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박기가 좀 편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으시면 되세요. 자, 되돌아박기 하시고, 자, 이거 이렇게 놓고 하면 얘를 박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젖혀놓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핀 꼽아서, 자, 이거 셔링 부분이 접혀서 박히지 않게, 그럼 좀 보기 싫어요. 주의하시고 박으시면서, 우리 학교 애들이 이거 박을 때 잘 박히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박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다 뜯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으면서 제대로 박히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서 하시면, 다 박기 전에 뜯을 수 있어서 좀 편해요. 다 뜯지 않아도 돼서. 하시면서 잘못 박아지는지 없는지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하시면 훨씬 나세요. 대답하기. 자, 이렇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끝을 예쁘게 하세요. 여기 끝에. 그래서 얘가 0.1mm 정도 크게 놓으면 얘 안쪽으로 얘가 두 번째 할 때 이렇게 쑥 나가거든요. 얘가 이렇게 커지면 안 돼요. 커프스가 이렇게 크게 삐쪽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핀 꼽을 때 약간 얘가 약간 크게, 몸판이 약간 크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핀 꼽으시고, 핀 꼽으실 때 먼저 박았던 선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자, 핀을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일단 자, 여기도 안쪽으로 쏙 넣으셔서 먼저 박았던 선이 여기서 안 보이게, 안으로 임의로, 혹시 보이면 안으로 임의로 이렇게 송구슬을 넣으세요. 넣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핀 꼽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박을 건데요. 필요하면 핀 더 꼽으시고, 여기 박으실 때 처음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박아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안 되고. 자, 이거를 위로, 무릎알을 위로 좀 올리셔서 앞으로 조금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다시 오세요. 뒤로 되돌아박기 누르신 다음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오세요. 그러면 여기 끝이 뒤로, 그 끝에서부터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0.1로 박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끝에 먼저 박았던 선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 되돌아박기 하신 다음에 여기를 스티치를 넣을 거거든요. 0.5로. 자, 빼지 말고 그냥 돌리세요. 이렇게 돌려서 그 되돌아박기 한 그 바늘 실이 하면 되돌아박기 하면 비기 싫어요. 그래서 이어서 그냥 막고 하겠습니다. 쭉 박으세요. 이거 박으실 때 이 끝하고 얘 끝하고 맞추시면, 이 노루발의 끝하고, 원단의 끝하고, 커프스의 끝하고 맞추시면 0.5mm로 박혀요. 참고하셔서. 자, 여기도 이렇게 돌릴 때는 바늘 꼭 꼽아놓고, 이렇게 돌리시고, 그래야지 뜨는 부분이 안 생기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박기 뒤로 한 번만 가세요. 많이 하시면 그것도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다 똑 따시고.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게 돼요. 보이는 실밥은 다 따시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 뒤에가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박혀요. 이렇게 남지 않게. 그래서 첫 번째 핀 꼽을 때 0.1cm 정도 몸판이 소매가 크게 되게 해서 이렇게 박아 놓으시면 되시고요. 이건 이제 다림질을 하시면 되고, 얘는 여기다가 이제 단추구멍 표시하시고 여기다 단추해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매 다를게요. 이거 소매 다는 거는 한장 소매 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겨드랑이 제가 이쪽이 지금 앞판이거든요. 제가 0.5cm 이거는 블라우스라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르신 대로 다르시면 되세요. 옆선 맞춰보세요. 네, 이거는 패턴을 뭐 쓰냐에 따라서 좀 틀려져서, 잠시만요. 제분이 약간 모질라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대충 재보고 틀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겨드랑하고 여기하고 핀 꼽아서 이렇게 해서 다를만 하겠다 그러면 핀 꼽아서 다르시면 되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가장자리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핀 꼽으셔서, 핀 꼽으실 때 가로로 이렇게 꼽고 그냥 미싱 봉제할 때 얘 지날 때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핀 꼽아서 시침한 다음에 시침실로 시침한 다음에 돌아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싱사한테 줬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 뒤로는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 아저씨가 그냥 달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핀 꼽으셔서 겨드랑이부터 다르세요. 소매 다를 때는 항상 겨드랑이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겨드랑이 바이어스 있는 부분 늘어나지 않게
임의로 늘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천천히 서두르면 더 안 갈아져요. 1cm로 핀꼬바 논대를 박으실 때 조금 천천히 가셔서 그냥 넘어가서 빼지 말고 빼면 이거 하나만 하거든요. 그리고 핀은 항상 소매 쪽에서 꼽으시면 뗄 때 조금 편하세요. 이게 미즈분이 주름이 되지 않게 이즈분 다림질 하는 거 항상 하시면 좋으세요. 그 원형 소매 다는 거, 두장 소매 다는 거 할 때 제가 여기 이즈분 다림질 하는 거를 올려놨어요. 그거 자료 보시면 아마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사실은 원형 한장 소매, 두장 소매 원형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장 소매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처음부터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장 소매 할 때 한장 소매를 떠야 돼서 같이 찍어드렸거든요. 다는 방법은 한장 소매도 두장 소매하고 같아요. 방법 같은 방법으로 다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이것도 안감이 있을 때는 이건 블라우스라서 이제 원피스 같은 경우에 안감이 있을 때는 소매까지 있을 때는 여기를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안감이 보통 원피스나 블라우스는 안감 없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바이어스 치는 것까지는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안 그러면 기성복은 여기에다가 그 오버록을 그냥 치고 말거든요. 근데 바이어스 치는 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거 바이어스 치는 거는 다음 소매할 때 제가 진행할게요. 왜 그러냐면 바이어스를 제가 지금 안 잘라서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바이어스도 같이 자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봉제는 지금 다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다림질해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소매 컵부스 다림질하는 거를 한 번은 올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물론 별거는 아닌데 다림질할 때 데스망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필요하면 살짝 잡아당기셔서 주름 안 다리게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소매 여기 누르지 마시고 그냥 구겨진 데만 이거 구겨진 거는 원단에 구겨진 거는 재단하기 전에 원단을 잘 다림질을 하셔서 물론 봉제하면서도 구겨지기는 해요. 그런 데만 살짝살짝 다리시는 정도로 소매 달아놓고 다림질 구겨진 데 다르려면 힘들거든요. 이렇게 다림질 지금 소매 다른 데만 다림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다릴게요. 소매 다리는 거는 이렇게 다림질 하시면 되고 물론 소매에 주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조금 틀려요. 자, 필요하면 작은 쪽으로도 작은 데 쪽에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면이라서 잘 구겨지네요. 원단상에서 구겨진 거는 다림질 아무리 해도 안 펴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원단의 끝부분, 그래서 원단 짜면 원단 팔을 때 끝에서 한 1m 정도는 판매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 원단상에서 구겨진 거라 이렇게 다림질을 해도 옷을 할 수 없는 원단인 거죠. 그러니까 안 펴져서. 자, 이렇게 다림질 하시면 되시고. 자, 이제 제가 사진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 단추 구명 표시하시고 패턴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숍솜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앞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 소매 부분이 뒤쪽이 여유분을 조금 줘서 길이 여유분 1cm를 줘서 뒤쪽이 좀 밑으로 내려온 느낌이 들죠? 밑으로 내려간.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 입으면 좀 편하겠죠? 자, 이게 이제 앞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옆선. 그래서 소매 달았을 때 저 소매도 앞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간 소매면 훨씬 더 이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림질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제부터라도 그 소매 다르실 때 좀 신경 쓰셔서 그 우리가 그 반듯이 섰을 때 그 소매가 팔 부분이 어깨 이 그 숄더 포인트에서 그 소매 여기 팔꿈치 둘레선까지 약간 돌아가 있고 앞쪽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 선에서 손까지도는 여기에서 돌아간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소매도 그 소매를 달았을 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훨씬 더 주름도 안 생기고 훨씬 더 예쁜 소매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비숍 소매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